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알아낸 거죠. 아, 그럼 성인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갔을까? 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. 성인들은 계속 깨어 있다는 거죠. 계속 깨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. 중생들의 마음은 똑같다. 성인이랑 우리나 똑같다. 그러니까 제가 차가워진 쇠공 비유를 하는 거예요. 불 열기 식으면 차가워져요. 본성이 차갑기 때문에. 에고는 본성이 차가워요. 참나는 본성이 뜨거워요. 참나와 만남이 소원해지면 곧장 차가워져요.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을 때는요,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막 내가 이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다 해도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 있는 거 잊고 지내시다 보면 온갖 괴로움과 그 중생의 번뇌들이 다 몰려가 있을 거예요. 내 마음에 귀신같이 와서 여기서 놀고 있어요. 물러가게 하고 싶다. 몰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몰라 하고 내려놓고 있으면 또 그게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상황을 매일 직시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판단하세요. 나는 이렇게 안 하면 공부 못 해라고 판단하시고 수시로 몰라 하고 참나랑 함께 하려고 하고 양심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. 그럴 때만 조금 사람다워져요. 그래서 보세요. 그러니까 일생에 사람이 진보가 더딘 게 어쩌다 가끔 깨어있는데, 그때 조금씩 육바람일 한거 가지고, 어떻게, 지금 이 생을 통해 내가 중생심으로 쌓은 업을, 어떻게 육바람일로 쌓은 업이 이기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24시간 명상을 하건 안 하건 계속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, 깨어서 뭐 말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. 그러면, 실수도 하겠지만, 반대로, 바로잡는 업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계속 지어가면, 요게 나중에 역전하면 그 성공입니다. 선이 악을 이기면 성공입니다. 악이 없길 바라지 마시고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. 그 이런 솔직한 공부하신 분들의 증언이 없으면요, 여러분 공부길 막힙니다. 아무도 공부 못합니다. 지금까지 성인들이 많이 못 나오는 게요, 성인들이 미화돼 있어서요, 감히 도전을 못 해요. 웬만큼 공부해서는요, 자기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 해요.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연약하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안 해준다면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내겠죠. 내가 공부해봤자 못 따라간다. 아라한들이 부처 되기 포기한 사람들이에요. 우리는 부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아라한만 되자라고 선언한 게 소승 불교예요. 아라한 불교는 근본부터 좌절하고 시작한 겁니다. 우린 부처 못 돼. 왜? 부처 같은 그런 육바라밀이 안 나와, 우리는. 그럼 닦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글렀어, 이번 생이 마지막이니까. 열반에나 들어서 빠져나가자는 거지, 육바라밀은 글렀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한계를 정해버려요. 왜? 이게 스승들이 미화되어 있고요. 스승까지 가는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갖췄는지가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죠. 예수님, 우린 예수님처럼 못 돼.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. 너희들도 빛의 자녀니까 온전해지고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게 될 거다. 그 구절을 그럼 그 구절 볼 때는 눈을 풀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.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고 다 다음.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따라 스승의 말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같은 분이 안 나오고 부처님 같은 분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.